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무천포에 또 왔습니다. 뭐 항상 그렇듯이 껌모어 타는데 오늘은 광호다운샷 하러 왔지만 좀 졸랐습니다. 오늘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뭐 늘상 광호다운샷 할 때 가듯이 거기 간다 해가지고 광호다운샷 터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야 광탑에 타가지고 내가 좀 테러 좀 해도 되느냐 했더니 해도 된답니다. 오늘 저는 다운샷 터에 가서 광따도 좀 하고 갑오징어도 좀 치고 하면서 친구 배 탄 호사로 테러 좀 하겠습니다. 배가 먹물로 좀 시커매질 수도 있는데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카디프 그리고 문어 때 막 쓰려고 25,000원짜리 택배비까지 25,000원 줬나? 그 낚싯대입니다. 아무튼 확실히 로우 프로파일 그냥 브러너가 가볍습니다. 카디프가 무겁네. 자 해가 뜨네요. 뭔가 입질이 있었는데? 아, 입질이 맞았네. 입질이 아닌가? 트리거 엑스를 안 가졌습니다. 우리가 챙기다 보니까. 자, 한 30분 정도 이동하겠습니다. 자, 번바닥 위원으로 바로 뺄게요. 한번 해볼까요? 이것도 그냥 낚시점에서 주신 건데 이상하게 생겼다. 아이고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갑오징어 못 노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예. 우와 다운키네. 다른 데로 가볼게요. 여기서는 좀 어렵네요. 오호. 자 여기가 좀 간단하니까요 여기서 해볼게요. 자 글떠있네요. 자 올려올리세요. 뭔가 툭 하더라. 혹시 찌를 그랬더니 줄이 있었네요. 와, 너울 진짜. 히트! 오! 이거 크다! 오! 뭐야? 야, 크다, 커! 이야. 뭐 이렇게 먹어? 이야, 5자, 6자. 낚싯대가.
낚싯대가 나이트에서, 아 저기 안창 걸어서 그런가? 어, 엄청 먹던데? 아 한 칼 하셨어. 좀 확 튀길래 탁 치고 나가. 아 나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. 멸치. 어? 엉킨 것 같아. 엉켰어, 엉켰어. 사장님, 그쪽에 푸르시는 거예요? 네, 예. 어, 내 거요. 와. 노란 줄 가보세요. 푸르셨어요? 펌프 아래쪽에. 내 바늘이요? 이거 뭐야, 이거는 또? 이거 됐고. 저도 이거요? 이게 이건가요? 예. 죄송합니다. 선장님 신났어. 오 괜찮아 괜찮아. 이야. 아우 좋은데. 히트. 천천히 가면 천천히. 조만한 거 딱 제 것도 한 마리 반대편에 주라고 했을 때 걸렸는데. 전부 다 이트요. 이야 여기저기 쿵쿵쿵. 다 이트요 다 이트요. 오우 오우 사이 좋아 사이 좋아. 오 육자는 되겠는데 저거? 예 육자 되겠죠? 넘겠는데요 저 육자? 와 저만 꽝인가 이거? 나도 잡고 싶어. 히트! 으아, 드디어 한 마리. 아이고, 나 죽이네. 너 언제 나왔냐? 야, 멀미 좀 자주 해야 되겠다. 드랙을 너무 풀었나 본데? 오버히트 좀 했어? 아니요, 아, 오버히트 하면 부활이 안 될 것 같아갖고, 오버히트는 참았어. 빚값을 나눠줘야지. 도시 오븐이야? 오호, 잡았어. 오호, 으쌰. 두 개냐? 야, 씨. 40포짜리가 다 날라가 갖고. 야, 나한테 달라고 해. 아이고, 됐어. 바보야, 나한테 달라고 해. 배질하는데 바빠 죽겠구만. 야, 저 있어. 아이, 됐어. 이걸로 잡는다고.
저 하얀 거 좀 오케이 오케이 거 오케이 하얀 거 어 아 멀미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여기 한 마리 잡네요. 어 쳤어요 쳤어. 단차가 딱 50cm였나 보네. 맨날 선수 자리에 타다가 그나마 중간 자리에 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. 선수 자리에 탔다간 죽음일 것 같아. 여기도 백판은 있네요. 너울이 하얗게 보이는 파도를 백파도라고 하더라고요. 이름도 무서워, 백파. 큰일 났다, 이거 낚시도 하자. 조금이요. 거의 포기 상태인데? 다 되고. 너울이 심해가지고? 내만도? 너울 심하지, 그걸 다 내주자. 그러지. 주꾸미 너울 심할 때 200마리 잡기 힘들다. 와, 막 백파라는 걸. 얘기를 듣고 저쪽을 보니까 와 이 정도만 본다 진짜. 여기만 오지? 어. 백판아 구하셔서 쭉 파도가 되는 거야. 어. 선장님은 무조건 안전이 짱인겨. 어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그럼. 그래서 배를 빼는 거지. 어. 탁월한 선택이요. 와 노을이 이렇게 심한가? 그럼 기상청에는 기상청 다 적없어. 맨날 틀려.